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당 전북 순회 경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광주 전남에 이어 또다시 1위에 오르며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인 호남권 ARS 투표가 어제 마감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오늘 광주 대의원 대회에서 발표됩니다. 군산공항의 오전 시간대 증편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지만 향토 기업인 이스타 항공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쌀쌀한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전북에서 국민의당의 두 번째 대선 순회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예상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광주 전남 제주 경선에서 60%의 득표로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한 안철수 의원은 어제 전북 경선에서 72.6%를 득표하며 선두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의원은 각각 24.6%와 2.7%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안 의원은 텃밭인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며 남은 경선에서 독주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전북 경선은 어제 하루 도내 21개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원이 아니더라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국민 경선제로 치러졌는데 당초 15,000명으로 예상됐던 선거인 수는 2배가 많은 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권 경선이 초반 흥행에 성공하자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5번의 경선을 더 거친 뒤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다음 달 4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ARS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의 호남권 ARS 투표는 어제 오후 10시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투표 결과는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호남권 대의원 대회에서 발표됩니다. 이번 호남권 ARS 투표는 1차 선거인단 신청자인 21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차 선거인단 투표는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오늘 민주당 호남 결과를 앞두고 각 후보 캠프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는 문 후보의 대세론이 호남권 경선 결과에서 재확인될 것이라며 호남에서부터 과반수를 확보해 승기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후보 캠프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안 후보의 상승세가 확인됐다며 1위 또는 근접한 2위로 호남 경선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국민적인 지지가 호남에서 시작해 돌풍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군산공항의 오전 시간대 증편을 요구하는 도내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보도처럼 뒷짐짐 전라북도도 문제지만 지역의 연고인 이스타항공 역시 군산항공 이용자 편의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에 연고를 둔 이스타항공이지만 군산공항에는 제주행 항공편만 하루 왕복 한 차례 오후에만 운항합니다. 반면 청주공항에서는 제주를 하루 3번, 김해공항도 하루 1번 왕복하는데 모두 오전 항공편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최근 전북 지역 독고노인 효도여행을 추진했는데 불편한 군산 대신 청주공항을 이용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스타 측은 군산공항에 오전 항공편 신설에 난색을 보입니다. 군산 제주 노선이 수익 노선은 아니에요. 민간 기업이 말하자면 손실을 부담하고 증편 나라는 건 좀 부담이 많이 되죠. 하지만 인근 무안공항의 경우 이른 오전에 출발해 저녁에 돌아오는 티웨이 항공 제주 노선은 비수기에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제주행 오전 항공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공항 활주로 이용료로 이스타항공에 한 해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 연고 항공사라면 김포 제주나 김해 제주 노선을 군산으로 돌리는 안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김해는 국제공항이잖아요. 거기에서 제주도 취항을 하지만 국제 노선도 나가고 하는 노선들 비정기적으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마저 군산공항은 이스타항공 연고라는 이유로 취향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사가 워낙에 그쪽으로 기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미지로 되게 굳혀져 있어서 연고를 내세우기 전에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헤아리는 향토 기업의 면모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MBC 뉴스 박찬영입니다. LH의 전주 효천지구 택지 개발이 땅 투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LH는 최근 효천지구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해당 토지는 수용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개발돼 7%의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이익 대부분이 환지 소유자 조합에 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이들 토지주들이 평균 1.8배가량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밝혀 결국 LH가 민간 토지주들의 이익을 위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했냐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도내 발주된 공공시설공사 비중이 전국 대비 10%선을 넘었습니다.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에서 발주된 공공시설공사는 58건에 2,552억 원으로 집계돼 전국 대비 10.5%를 차지했으며 4%에 그친 지난해 대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새만금 도로공사와 하천공사 등이 연초부터 잇따라 발주됐기 때문으로 이 조달청은 올 상반기에 7천억 원 이상을 조기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 공모를 위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구창군은 원격 검침 시스템 도입으로 상수도 검침의 신뢰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공모전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기념품 발굴에 나섭니다. 오는 6월 9일까지 실시되는 공모는 올해가 첫 회로 분야별로 최대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데 토털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특색 있는 기념품 발굴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 발굴에 집중하고 선정된 우수 상품은 홍보와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팔도 장터 관광열차 방문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표 시장을 찾아가는 관광열차는 올 상반기에만 남원에서 4차례 운행이 예정돼 있는데 외지 관광객을 전통시장과 지역 명소를 연계시켜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팔도 장터 관광열차와 우리 남원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은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시설을 무상 점검하고 가스시설의 안전장치 교체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스와 보일러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가정은 환경에 맞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상수도 검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격 검침 시스템을 전면 도입합니다. 도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원격 검침은 오는 10월부터 14개 읍면에서 일제히 시행되는데 사용량을 수용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각 가정의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검침의 정확성과 누수 조치 등 경제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실엔 치즈 축제가 10월 6일부터 나흘간 치즈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인 치즈 축제는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 추석 연휴와 맞물려 작년보다 많은 25만 명의 관광객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앞으로 전주시의 시정에 청년 참여가 확대됩니다. 전주시는 각종 시책 사업과 다울마당,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40세 미만 청년 참여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청년들의 참여가 확대되면 청년 문제 해결과 정책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부 시군 버스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단일 요금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장명식 의원은 거리 요금제가 적용되는 고창과 부안, 순창, 남원 지역에서 군내 버스 요금이 최대 6천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일 요금제가 시행된 완주, 진안, 장수 지역 버스 요금이 최고 1,400원인데 비하면 4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단일 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충북 소식입니다. 영화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단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지역 서점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헌책방인 이곳이 먹고 즐기는 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충구뱅 씨, 허지 기자가 전합니다. 어둑한 미로 같은 길을 따라 빽빽히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 동화책이며 백과사전이며 고서까지 온통 헌책들입니다. 도무지 사람이라고는 찾아올 것 같지 않은 산골에 자리한 헌책방. 하지만 지난해 영화 촬영지로 소개된 이후 단양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알려지며 사람들이 붐비는 명소가 됐습니다. 주말을 맞아 서점이 마련한 작은 이벤트. 마술사가 레크레이션을 선보이고 마을 주민들은 부침개를 붙이고 청년들은 떡볶이를 만들고 기촌한 예술가들은 각종 공예품을 내놨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곳이 있다니 하고 또 들어와 보니까 좀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15년 전 산골로 헌책 십수만 권을 옮겨온 서점 주인이 아들에게 운영을 맡긴 후 생긴 변화입니다. 정리가 안 됐어요.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책 다 해서 정리하고 이제 치우고 다듬고 그다음에 또 인테리어를 해놓고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먼 곳까지 찾아와 책을 읽고 사기보단 사진만 찍는 관광지로만 일부 인식되는 현실적 고민이 변신을 이끌었습니다. 손님은 적진 않은데,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좀 힘들긴 하죠, 사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좀 재밌는 문화 공간으로 앞으로 계속 꾸미다 보면은 다른 이제 저희 운영할 수 있는 수익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즐기고 볼 매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 깊은 산 속 헌책방은 변하지 않는 책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희뿌옇게 전북의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와 마스크를 쓴 사람들. 봄철로 접어들면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마주하는 모습들입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기상정보를 챙겨보고 마스크를 챙기는 게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호흡기 등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나 오염물질의 영향을 감안한다 해도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낮은 전북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측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북 지역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그 성분은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 결과가 거의 없어 원인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선진국들은 그 미세먼지의 오염 성분과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낸 뒤 이를 바탕으로 대기 오염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공해 배출 사업소 점검, 노후 경유 차량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얻으려면 미세먼지 발생과 급증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어느 날 불쑥 찾아온 불청객이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환경 청정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전주 전통문화관의 명칭이 다시 바뀝니다. 전주시는 전주 전통문화관이 지난 2015년 문을 연 한국 전통문화전당과 이름이 비슷해 혼선에 빚는 경우가 많아 전주 한벽문화관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벽문화관은 지난 2002년 전주 전통문화센터로 처음 문을 연 뒤 지난 2010년 전통문화관으로 명칭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일손을 줄이기 위한 직파재배가 확대됩니다. 전북농협은 모내기를 하지 않고 농기계로 논에 씨를 뿌려 싹을 틔우는 직파재배 면적을 올해 500헥타르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그동안 벼 직파 재배를 추진한 결과 수확량은 기존 모내기와 대등한 반면 비용은 3분의 2에 불과해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청탁 금지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수 활성화 특례 보증이 실시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음식점과 화훼업, 도소매업 등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과 여행업 등 사드 배치 영향 업종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이용할 경우 대상 업종은 내수 활성화 전용 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0.7%포인트 낮은 2.39%의 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20세 이하 월드컵에 대비해 보험제 대응에 나섭니다. 전주지검은 국제대회 지원단을 구성하고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과 마약, 식품 등 8가지 보험제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보험제 예방과 함께 기초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 등을 통해 20세 이하 월드컵과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를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갈수록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북도 평균 초혼 나이는 남자의 경우 32.8세, 여자는 29.7세로 전년에 비해 각각 0.2세와 0.3세가 많아졌습니다. 또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가 47.8세, 여자가 43.3세였으며 특히 도내 여성 평균 재혼 연령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합창단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봄과 어울리는 곡으로 구성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코미디와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공연 버섯피자가 내일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에 오릅니다. 가수 여행스케치가 모레 지난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찾아가는 미니 콘서트를 갖습니다. 황실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공연도 즐기는 국악 콘서트 다담이 내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립극단은 오는 30일부터 4일간 덕진예술회관에서 정기공연 고목을 무대에 올립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푸드닥터 김선아 강사의 내 몸을 살리는 건강한 밥상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정읍중앙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내일 이정호 저자 특강을 갖습니다. 전주 MBC 임신 육아교실이 오는 30일 서신동 프레벨 교육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다음 달 2일까지 농어촌 임대주택 도민 명칭을 공모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한국화가 이철량 교수와 함께하는 한국화교실을 마련하고 교육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쌀쌀한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0도, 군산 9도 등 8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